그럼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꼭 명심해야 되는 게 35번, 36번 문제 풀때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아는 내용이라고 대충 보고 또는 안 보고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되고요. 6, 9 수능이 다른 건 수능 날은 절대 이 지문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싫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읽는 버릇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사례들, 여기 나오는 문법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묻는 거지 정말 절대로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 36을 보면 국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건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품사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가 두개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걸 품사의 통용이라는 것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가령 사례를 잘 보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 그러면 세계적 선수. 그럴 때이 세계적이라는 게 지금 세계적 선수 1대 2다의 세계적은 관용사이고,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여러분, 제가 논리로 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논리 작가잖아. 논리 철학 작가. 논리로, 제 이제 얽매 들어본 친구들은 굉장히 문법이 논리적이고 정말 재밌고 아름답다는 걸 느낄 거예요. 절대 암기를 요하지 않아요. 수능은 더더욱 암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세계적, 봤더니 뒤에 명사가 오니까, 명사를 꾸미니까, 앞에 관용사 이렇게 추론해야 되는 거야. 여긴 세계적 으로라는 조사가 왔고, 동시에 봤더니 중요한 건 뒤에 논리관계. 유명하다라는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형용사를 꾸미는 건 이건 부사잖아요. 그럼, 세계적은, 그러면 세계적은 관용사이고,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의 세계적은 명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부사어고요. 여기는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 뒤에 조사가 옴으로써 얘가 부사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용언이 왔구나 이렇게. 그럼 뒤에 용언이 올때 앞에 얘가 조사가 붙음으로써 얘를 부사로 만들게 해서 얘는 명사구나 이렇게. 얘는 아마 관형사면서 동시에 선수로 꾸미는 관형어란 말이죠. 여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왜 뒤에 체언이 오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또한 그는 그저께 낮에, 그저께의 낮인 거죠. 그럼 낮또 명사가 뛰어왔잖아요. 이렇게 그저께의 낮이란 말이에요. 왔다와 그는 그저께 왔다에서의 그저께는 각각, 그러니까 이 명사 앞에 이 그저께가 오니까 이 그저께는 명사구나. 그러면 추론하는 거예요. 야, 그저께 낮에. 그럼 똑같은 그저께인데 이건 낮이라는 걸 오는 앞에 오는 그저께를 나타내는 명사구나. 근데 그저께 왔다네. 근데 뒤에 용언이 왔네. 용언이 오니까 얘는 부사가 바로 되는구나. 이렇게. 체언이 왔고 얘는 용언이 왔단 말이에요. 동사가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저께도 품사통용을 본다나 이처럼 명사와 부사로 품사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약간도 있다. 그러면 이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도 뭐로 쓰일 수 있고 명사로 쓰일 수 있고 약간이 뒤에 그러면 용언이 오면 얘는 부사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체운이 오면 얘는 명사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다 알려주잖아요.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그 품사에 따라 결합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명사 세계적은 으로와 이다와 같은 격조사와 결합하지만 으로 부사 격조사 그리고 이다 세계적 이다라고 붙으면 이건 서술 격조사 세계적인 이렇게 그래서
관형사 세계적은 격조사와 결합할 수는 없다. 얘는 격조사와 관형사일 때 얘는 격조사와는 결합할 수가 없다. 명사에는 세계적은 의로와 이다라는 같은 격조사와 결합하지만 이다는 서술격조사거든요. 결합하지만 관형사 세계적은 격조사와는 결합할 수가 없다. 차이 알아둬야 되는 거죠. 명사 그저께는 다양한 격조사와 결합하지만 여거는 다양한 격조사 이렇게 갖다가 정리해야 되는 거야. 결합할 수 있지만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명사 수와 결합한다. 그러면 부사의 그저께는 뭔지 왜 설명을 안 했네요? 이런 게 살짝 안타깝네요. 내가 못 읽었나? 다양한 명사 그저께는 결합한다. 품사 통용을 보이는 가령 품사 문장 성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좀 아쉽네. 얘는 격조사가 붙는지 안 붙는지 설명을 못했네. 가령 명사 세계적은 격조사와 결합해 문장의 부사어와 그럼 여기 아까 말한 이게 격조사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세계적 이다가 붙으면 서술격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언 명사 뒤에 이다가 붙어서 얘는 서술어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될수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관형사 세계적은 조사와 결합할 수 아까 없다고 돼 있죠? 없고 항상 문장 성분 관형 어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명사 그저께는 다양한 격조사 결합해 다양한 또 문장 성분이 만들어진다. 계속 얘는 왕따 시키네요. 부사는. 자, 그런데 국어에는 품사 통용을 보이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먼저 품사 통용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품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은 하나의 명사가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이번에는 기억은 명사는 명사인데 얘가 자립명사이기도 하고 명사라는 범주. 품사가 동사로 달라진 게 아니니까 의존 명사로도 쓰인다 이렇게 된 거지 기억이죠. 예컨대 여러분 모를까봐 이제 바람이 분다의 바람은 관형어 없이도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자립명사고 그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립명사가 무슨 뜻인지. 자립명사는 앞에 관형어가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의존명사라는 건 논리상 관형어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요 부사 용어만 빼고는 굉장히 잘낸 지문이에요, 지금. 없이도 쓰이는 자립명사이고, 그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각일 때의 바람은 관형어의 수식이니까, 앞에 자는 이라는 문장 성분이 관형어예요. 품사는 자다라는 동사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입니다. 자다라는 어간에 는이라는 관형어로 만드는 관형사는 전성어 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됐죠. 관형어가 된다는 건 뒤에 바람이라는 걸 꾸미기 때문에 이때 바람은 진짜 명사가 아니고 얘가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의미인 의존 명사라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의 동사가 그럼 니은 하나의 동사인데 얘가 본동사가 되기도 하고 보조동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례 잘 보면 되는 거죠. 나는 힘을 내었다의 내다는 보조동사 없이도 문장의 서술로 쓰일 수 있는 본동사고 목적어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주어가 있고 서술어는 꼭 있어야 되니까 얘는 진짜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견뎌내었다의 내다는
본동사 없이는, 이게 본동사죠. 나는 고난을 견디다가 본동사거든요. 내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요걸 보조해주는 보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바람과 내다는 그의 쓰임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말의 유무가 달라진다. 됐죠? 문제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기역과 니은. 자, 기역과 니은. 이게 기역과 니은이죠. 마당은, 그 마당은, 자, 일단은, 마당을 봅니다. 나는 급한 마당에, 여기는 넓은 마당. 그러면 여기는 급한 마당이라는 것은 급한이라는 관용어를 꾸민 수식을 받는 진짜 마당이 아니니까 의전 명사고, 이건 넓은 마당을, 이건 넓은 바닥은 마당인데 넓은 없어도 돼요. 강아지가 마당을 일곱 바퀴나. 그럼 이건 진짜 마당이니까 이건 자립 명사예요. 자립 명사. 그럼 얘네들의 마당은 어디에 속하고, 기역에 속하고, 그렇죠? 해당하고, A에서는 자립명사로 사용되었다. A에서는 자립명사가 아니고, 얘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나는 마당이 실수로 아니잖아요. 급한 마당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의전명사고요. 약간은, 아까 우리가 약간에서 이게 뭐였냐면, 약간은 명사와 부사로 달라지는 것이 품사의 통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약간은 탈락이에요. 그러면 약간의 명사 뒤에 관용격 조사가 붙은 얘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약간 끼다, 구름이 약간 끼다로 그분이 약간은 부사거든요. 이 때문에 얘는 일단은 기억의 범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3번 바퀴는, 그럼 바퀴, 자 여기 봤더니 자전거 바퀴를, 그럼 바퀴는 진짜 명사죠. 그러면 일곱 바퀴, 그러면 일곱이라는 수가 나오고 수 관용사, 바퀴라는 건 단위성 의전 명사겠죠. 그러면 일곱을 빼면 넓은 마당을 바퀴나 돌았다 말이 안 되죠. 일곱이라는 수 관용사, 관용어가 품사는 수 관용사, 근데 얘가 꾸며주는 관용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C의 바퀴는 의전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바퀴는 하나의 명사가 자립명사와 의전명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이고, C 마당의 바퀴에서는 의전명사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바퀴는 의전명사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바퀴는 자립, 이건 의전명사.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가지고는 니은에 속한다. 그러면 자 구름이 약간 껴 가지고 경치가 좋고 보았다. 구름이 약간 끼다는 거고 구름이 뭘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조 용언이 되는 거고요. 봤을 때 나는 모임을 가지고 모임을 하다는 거죠. 모임을 하고 난. 그럼 모임을 가지다라는 건 본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지고는 이거로서 해당되고, 이 가지고에는 본동사로 사용되었다. 뒤는 본동사가 아니고 얘는 보조동사, 얘가 본동사죠. 버렸다는 니은에 해당되고, 그럼 버렸다 봅시다. 버렸다는 서류를 휴지통 어디에 직접 버렸다라는 본동사고요. 이건 집으로 오다죠. 그리고 뭘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보조용언이에요. 그러면 본용은 보조용으로 쓰이는 건데, 이는 본동사가 아니고 보조다. 이거 좋습니다.